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흠숭지리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흠숭지리라고 하면 아마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처음 접한 낱말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 흠숭지리를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 카톨릭의 용어다. 우리가 한자 낱말에는 불교에서 온 낱말이 많죠. 그리고 개신교에서 온 낱말도 조금 있습니다만, 카톨릭에서 와서 쓰는 낱말은 별로 없다. 그리고 이것은 생활 용어가 아니라 종교 용어다. 네. 그렇지만은 하나의 상식으로 또 한자 낱말을 공부함으로 관련된 낱말과 글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흠숭지리다. 흠은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흠. 숭은 높인다. 그리고 지는 갈 지자에 레는 예도래다. 흠숭하는 예이다. 여기 종교 용어이므로 일종의 예배와 관련된 그런 의미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공경할 흠은 쇄금변의 하품 흠자입니다. 그렇죠? 발음이 여기서 왔다. 하품 흠. 높을 숭은 마루종자의 외산자다. 마루란 여기서 마루종이라는 것은 진면자 아래 보일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집이 집 안에서 제사 지내는 집이다. 종갓집이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을 마루라고 한다. 산이다. 으뜸되는 큰 산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큰 산은 높이 우러러 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갈지자는 발이 어디서 출발한다.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뀌었죠. 예도라는 것은 옛날에 예의라는 것은 조상에게 또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콩두자가 안에 있죠. 이것은 이제 제사 지내는 그릇이다. 위에다가 이렇게 곡물을 가득 쌓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것이 예도래다. 이 글자가 풍성할 풍자의 약자로도 쓰인다. 그래서 여기에 또 제사를 지낸다는 제사상을 뜻하는 보일시자를 넣어서 예도라고 한다. 네, 국어사전을 보니 천주교 용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흠숭지례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헌모와 공경을 얘기한다. 자, 숭상해야 될 대상이 여러 개 있겠죠. 사람을 존경한다든지 높인다든지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신에 대해서 존경한다 이럴 때 드리는 것이 흠숭이다. 이것은 하느님에게만 드린다. 네, 그렇죠? 흠숭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 흠모하고 공경한다. 그렇죠? 둘다막 공경한다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흠모하고 공경한다. 흠모라는 것은 뭐냐? 흠모한다. 우리가 누구누구를 흠모한다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흠모. 그렇죠? 모는 사모한다는 뜻이죠.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모하는 것을 흠모한다. 그러면 흠숭은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모한다. 그런 뜻이다. 흠모라는 것은 흔모라고도 한다. 거의 같은 말이다. 흔은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흠숭지례는 천주교에서 하나님에게만,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서 그런 그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어떤 공경을 흠숭지례라 한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물론 이제 라틴어를 이제 번역한 것이다. 그렇죠? 위키백과에서 가져왔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등의 기독교 교파에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바치는 최고의 흠모와 숭배 예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개신교는 조금 제외된다. 개신교 신자들도 이 낱말은 잘 모르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체와 성체조배, 성체라는 것은 글쎄요, 거룩한 몸이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것을 성체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성체조배는 어떤 성체를 말하자면 경배하는 그런 것을 조배라고 한다. 그때도 흠숭이라는 용어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흠숭지례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또 두 개의 예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경지례, 상경지례, 위상자에 공경한다. 모든 성인이 있죠. 가톨릭에서는 성인과 천사도 있죠. 천사의 지위보다 훨씬 높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공경은 상경지례라고 한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공경지례도 있다. 이것은 이제 천사, 성인, 성녀들에게 드리는 존경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이렇게 공경하는 예 중에 가장 낮은 것이 천사, 성인, 성녀다. 물론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것은 공경이고, 그 위에 성모 마리아가 있다. 그것은 상경지례고, 그 위에 하나님이다. 그것은 흠숭지례다. 가톨릭 신자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런 낱말이 있는가 보다 한번 참고로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자, 글자와 관련해서 낱말을 좀 살펴볼까요? 이 흠자는 좀 중요한 글자다. 공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그리고 왕, 그리고 말하자면 황제의 명령과 관련된 것을 또할 때는 흠자를 많이 쓴다. 흠경이다. 그렇죠. 흠경은 공경하고 경도 공경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흠경각이라는 게 또 있다. 조선시대 뭐 천체 기구를 이렇게 설치한 막 그런 것을 흠경각이라고 한다. 흠모한다. 그렇죠. 흠앙한다. 앙은 우러러 본다. 공경하고 우러러 본다. 흠차. 차는 말하자면 심부름을 시킨다. 황제의 심부름 하는 사람을 흠차, 흠차 대신이다. 막 이런 말도 역사 시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볼수 있는 흠흠신서다. 그렇죠? 다산 정약용이 쓴 어떤 율서, 법률과 관련된, 그리고 형법과 관련된 그런 책을 흠흠신서라고 한다. 다산 정약용의 서적이 많은데, 경세유표라든지 목민심서, 흠흠신서 해서 일표이서라고 해서 좀 유명하죠. 여기서 흠흠은 삼간다는 뜻이다. 흠. 예, 흠흠신서. 어떤 형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렇죠. 사람에게 형벌을 준다 할 때는 아주 삼가고 또 삼가서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흠정헌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웁니다. 이것은 군주의 단독 의사에 의하여 제정한 헌법을 흠정헌법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흠정역 성경이 있다. 이것은 이제 영국의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한다. 그렇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 제임스 1세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라 해서 만든 것이 흠정역 성경이다. 킹 제임스 버전을 줄여서 KJV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높을 흉자는 이제 높다, 높인다, 뭐 숭상한다 이런 뜻이죠. 숭고하다. 그렇죠. 네. 숭배한다, 절한다, 그렇죠? 숭상한다, 상도 높인다, 숭상한다, 이런 얘기죠. 숭앙한다, 네. 융숭하다, 융도 크다는 뜻이에요. 크고 높인다. 우리가 무슨 대접을 융숭하게 대접한다 할 때, 이 글자를 쓴다, 융숭하다. 존숭한다, 그렇죠? 받들고 높인다. 추숭한다, 추는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관직을 높인다다 하는 추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추숭이다. 네. 우리 서울의 사대문 중에 하나가 남대문이 숭례문이다. 그렇죠? 예를 숭상한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 숭례문. 숭유억불이다. 그렇죠? 유학은 숭상하고 불교는 억제한다. 숭유억불이다는 이때 이제 높을 숭자를 쓴다. 네, 오늘 흠숭지례, 상경지례, 공경지례. 아, 천주교에는 이런 게 하나님부터 해서 이렇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한번 인식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흠정헌법은 황제, 황제나 그러니까 군주, 왕이나 황제, 군주가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해서 만든 것이 흠정헌법이다. 그렇죠? 그리고 흠흠신서는 다산정약용의 어떤 율서의 하나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